북한에서는 내 먹고 살자 뭐 아무리 노력해도 내 거가 없어. 네. 이게 1,000만 원 한 번 따면 1,000만 원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 한해도 옥인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다로 일하러 가고 있어요.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부도로 가고 있답니다. 용산기행으로 여러분들을 제부도 앞 서해 바다로 모실게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제부도 들어가는 길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을 지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바다에서 나오는 블루칩, 아니지 외국인들은 블랙페이퍼라고 한다죠.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아, 네, 바로 김인데요. 1년 중에서 딱 이때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먹거리 김을 첫 수확하는 그 현장으로 가고 있답니다. 동이 트는 새벽녘에 하늘을 보라. 외투 입고 투구 쓰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안다는 이 노래.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 댓글로 가사 좀 부탁해요. 제부도 하늘에는 거의 1분 간격으로 군사용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뭘 부탁해. 저 열심히 풀어먹으세요. 네, 그냥 이쁘려 생각하고. 아, 풀려먹다가 다치는데. 아무튼 다시부터 뿌려먹는 것보다 못해요. 아, 뿌려먹는 것보다. 장갑을 이거 하나 깨요. 장갑을 사용하니까 좀 그래요. 지금은 김 채취선을 타고 서해바다 김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수 제작된 2억 8천만 원짜리 선박 베이 엔진 소리가 갱음 수준으로 들리네요. 구독자님들 선박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도 오늘만은 양해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네요. 우리 조상들은 김을 한자로 바다 해자에 옷의자를 써서 해의라고 했다는데요. 역사적으로 문헌상에 김이 나타나는 시기는
신라 시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일륜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신라 때부터 김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또 1424년에 집필된 용상도 지리지에 약 260년 전 화동에 사는 한 할머니가 대나무를 바다에 심어 최초로 김 양식에 성공하였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김을 해위, 해태, 해우, 총태, 감태, 김 등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도 불렀다고도 하네요. 김은 오늘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흔한 음식인데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딱 두 번 먹어본 정말 귀한 고급 식품입니다. 북한에서도 소량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김은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다들 아시나요? 섬유질과 미네랄이 적당히 포함된 홍조류인데요. 각종 비타민의 종합 선물세트처럼 풍부하고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고 하네요. 고혈압, 동맥경화, 암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고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랍니다. 또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스낵 과자처럼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태국에서도 생산되지만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 생산하고 있고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또 인기 있는 김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김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우업 생산품 중 수출로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상품도 김이라고 합니다.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지만 올해 2022년 기준 대략 1조 원어치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하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하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김을 싹쓸이 해갔다는 우픈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이 기억나네요. 조마한 곰 아침 해가 배시시 새색시 마냥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와, 구물을 건져 올리니 구물마다 김이 주렁주렁 걸려있어요. 고요했던 아침바다는 선박에 설치된 기계가 곧바로 김을 따네요. 구물에 걸린 해양 쓰레기나 이물질을 골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해 바다는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오늘 하루 어부가 된 저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바다를 품습니다. 너무 멋져요. 이거 바다에 나오시니까 이렇게 저 이런 전경도 보시죠. 네. 네. 와, 진짜 멋져요 이게. 안에 이게 바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 해돋이 보는 네. 정신에 만사되는 게 일단 저녁에 소개한 거 봐요. 저녁에 소개한 거 있겠다. 저녁에 너무 멋있어요. 한참을 일하다가 잠시 취하는 휴식 시간인데요. 간식 타임이에요. 참 소개가 늦었죠? 오늘 우리 일행은 차가봉 선장님, 김난희 씨, 봉티모르인 외국인 근로자 두 분, 그리고 저 옥인입니다. 간식이 꿀맛 같네요. 그래, 바꾸면 네, 잘하네. 잘해요. 그 저기
공팀으로 해서 궁극차 뭐랄까. 영어. 진짜? 네. 다 똑똑한 놈도 와요. 그냥 양식 어장이 최고, 제가 제부도에서 거리가 최고 먼. 올해 매출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진짜요? 그 정도는 해야 직원들. 98년도에 퇴사를 했어요. 그 저희 회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리고 바로 98년 10월부터 바로 제부도로 내려와서 고향이니까 여기 와서 농사를 시작한 거죠. 한 20년 됐겠네. 솔직히 뭐냐면 대기업 다니고 지금까지 다녔으면 이 사람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농사지면은 이제 그래도 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다 원옥가는 조금 편합니다.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가 다 꽉 차 있어도 바다만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단가는 전체적인 단가는 낮아도 생산량만 많으면 이게 다 업이 돼요. 기분이고 뭐. 재밌어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네. 아니 우리 라니 씨 보니까 엄청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네. 라니 씨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은 잘합니다. 아, 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고. 봄에는 김 끝나면 바지락 해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야간에는 소라 잡으러 가고. 가서 담으면 몇 마리 잡더라도 조금 잡더라도 담으면 몇 만 원 벌더라도 그래도 받아 나가면 그래도 돈 벌어오잖아요. 아, 자기만 부지런하면 나가서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얼마를 벌어 돈 남한테 그걸 안 하고 그 돈 버는 재미에 열심히 또 한 것 같아요. 라는 피고 피곤해도 또 나가고 북한에서는 내 먹고 살다 뭐 아무리 노력해도 내 거가 없어. 내 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내게 되고 또 일해도 또 재밌고 내 거 버는 재미에 재밌고 예, 북한에서 일할 때는 재미라 하기보다도 내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된다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어차피 벌어도 내 거고 버는 재미도 있고 맞아. 또 어쨌든 좋아요. 많이 소라 있지, 바지락 있지, 낙지 있지, 김 있지. 뭐 이 바다에 그냥 돈이 쫙 깔렸어. 그렇죠. 돈이 쫙 깔렸어요. 맨 돈에 내만 부지런하면 돈 주스를 만날 다녀야 되겠네. 제부터에 시집 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니 씨가 잘하긴 잘았죠. 잘하죠. 고된 노동 후에 먹은 간식도 휴식도 정말 꿀맛입니다. 쉬었으니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 줄만이라도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야, 네가 호흡을 맞춰주고 네가 표시를 전체적으로 다해. 엘리가 뒤로. 근데 조심해야지. 야, 엘리. 선장님의 배려로 이번에는 제가 그물을 건져 올리는 맨 앞자리에서 중책을 맡았어요. 서해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답니다. 항상 이거 헤매서요. 여기 뒤꿈치에 이렇게 넘어가면 다리에 걸려. 제가 어쩜 되지 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섯 줄 했네. 12줄이라든가 다섯 줄 했네. 바다에서 끝없이 김을 건져올립니다. 금싸레기 김입니다. 바로 건강이 따로 없네요. 이제 김 채취 작업이 끝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것만 해가지고 보내면 높은 단가를 받겠죠.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 공장을 가져가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내 양심껏 내가 속이지 않고 뻔히 그 사람도 공장에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면 뻔히 다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신뢰거든. 요만한 소포리에 감아가지고 보낼 건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담아보세요. 여기 봐. 한번 만드네. 예, 예. 예, 광이 나요, 광이. 근데 우리 있다가 이제 후과에로 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양식장마다 다 다니면서 네.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샘플만 먼저 가져가요? 네? 샘플만 먼저 그렇죠.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샘플로 해버리는 거지. 요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해서 네. 정한 다음에 그럼 와서 품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10만 원이 입금돼요. 하루당. 이거 지금 한 몇 톤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100자루. 100자루 정도 되는데 평상시 진저. 100자루? 네. 100자루랑 지금. 100자루 120kg. 120kg. 이따 오시면 네. 직접 주세요. 직접 주세요. 제가 택시한 겁니다. 영광이에요. 아,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저야 뭐 한공부가 있으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저희가 기름 농사를 지면 경기도에서는 평균 8번을 벌어봐요. 8번 8회조를 회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첫 끼면 뭐 적게 나오고 두 번, 세 번 가면 갈수록 많이 나와요. 네, 입에 전체적으로 따면 한 25톤. 넓이도 넓어지고 네. 네. 엽채도 근데, 넓어지고 치면 칠수록 엽채가 넓어. 근데 첫 김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맛있죠. 일본 사람들은 이 초밥용으로 쓸 때 초살 첫 번째 김을 선호해.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김 자체 원초에 단맛이 있어. 단맛이 있어서 씹으면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이제 가공 공장에서는 설탕을 같이 하고 사카린을 넣어요. 사카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같이 가공하는데 이건 그걸 하지 않아도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의 몸에 배더라고요. 이거는 10만 3천 원 나왔습니다. 한 포대. 한 포대 120kg에. 한 포대 120kg에. 네. 이게 천만 원, 한 번 따면 천만 원이지. 이게 100포대 나온다 해서 나중에는 이제 구정 2월 달에 구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저 김이 최고 절정기. 추우면 고기도 찬 공기가 맛있지. 뜨거운 물에서 자란 고기는 맛이 없거든요. 김도 차가웠고 성장이 더디게 자라면서 자라야 김도 맛있거든요. 그때는 한 평균 한 15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 갑니다. 예, 물론 내 고장에 있는 김도 맛있지만 저는 도리포, 해남의 도리포에서 나오는 기주식 돌김이 그렇게 맛있네요. 김 생산자 입장에서 갑봉 씨가 추천하는 가장 맛있는 김은 전남 해남에서 어민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돌김이라고 하네요. 덧붙이자면 가장 추울 때 생산되는 김, 플랑크톤의 풍부한 강과 바다가 접하는 데서 나오는 김, 그리고 첫 수확한 김 등이 가장 맛있는 김이라고 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옥인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마구 누르세요. 조배는 오늘 채취한 샘플 김을 경매장으로 가져갈 배인데요. 바다에서 채취한 김은 샘플을 경매하고 김 채취선이 부두에 도착하면 김 가공업자들이 바로 김 공장으로 실어 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참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와, 제가 오늘 채취한 건데요. 뭘 채취한 거라고요? 김을요. 네. 네. 너무 질 좋은 김. 네. 네. 근데 이게 이 가격을 쳐주신다면서요? 이거고. 네. 김보다 더 저. 언니가 더 좋아요? 피딩가. 네. 저입니다. 예. 나는 씨랑 같이 채취를 했는데요. 저는 바다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거라서 제가 저 가격을 조금 더 좀 더. 갖다 먹으라고요? 그리고 요 커피도요. 네. 아, 커피 드리래. 그럼 더비요? 네, 더으로 서비스요. 가격을 좀 잘 쳐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저기 저 배도 김을 가득 싣고 부두로 돌아오는 중인가 봅니다. 오전 10시 반경인데요. 저희 배가 제부도 부두에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일 잘해. 그 뭐 못하는 게 없어. 애잘났지. 또 그 김일도 잘하지. 남자보다 훨씬 잘해. 라니 씨는 탈북 8년 차의 40대입니다. 바다일로 검게 그을린 피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라니 씨는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부부가 된 남편 차가뽕 씨는 누구보다 든든한 백입니다. 그리고 제부도 앞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금고입니다. 라니 씨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인데요. 그야말로 두메산골 해산 보천군에서 살다가 평생의 꿈인 바닷가 이곳 제부도에서 사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바지락에 낙지에 김에 한 발만 움직이면 돈벌이가 되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즐겁답니다. 바다일이 주업이고 또 양봉도 한답니다. 라니 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장군입니다. 옥측 여장부입니다. 라니 씨 파이팅! 김을 화물차로 옮겨지는데 제부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제부도 등대 앞에서 바다도 구경하고 바다에서 갓 채취한 김을 구경하고 있네요. 라니 씨는 오전인데도 하루 일과를 벌써 끝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관광객들을 구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주세요. 추운 겨울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세요.